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 9월 6일 산물 간조 시간이 6시 35분 6시 42분인데 오는 길에 백사장항을 들렸습니다. 입질이 영 시원찮길래 지난번에도 소개시켜 드렸으니까 그냥 영목항으로 달렸습니다. 그때 원투락시하러 왔었는데 이제 금어기가 풀리고 한 번은 밟아봐야지 하던 차에 한복하게 왔으니까 뭐 단차는 뭐 항상 이 정도 훅보다 좀 짧게 차 타고 오면서 노래도 부르고 피곤하고 하니까 목소리가 잠기네요. 자, 연목항은 지금 간조가 막 지나고 들물이 될 겁니다. 들물이 됐는데 들물이 되면 수협을 등지고 바다를 바라봤을 때 자, 배들의 방향이 보이시죠? 저 배들 방향이 방향대로 주류를 짐작하시면 됩니다. 여기가 지금 주차장이 앞으로 좀 튀어나온 부분이 있는데 이쪽이 들물 쪽은 와류가 생기는 이 지형이에요. 그래서 이쪽이 들물 포인트입니다. 오늘은 뭐 단차 바닥에서 먹는 얘기 훅보다 좀 짧게 줬으니까 있으면 갑오징어나 주꾸미 둘다 노려보겠습니다. 물려줘야 말이지. 자, 이쪽 포인트는 갑오징어 시즌이 되면 참 좋은 포인트긴 한데, 자, 보시다시피 밑걸림이 좀 사악합니다. 탐색을 좀 조심하셔야 돼요. 저처럼 어정쩡하게 이렇게 하시면 여기는 다 걸리고, 보통 바닥에서 단차 한 20cm? 20cm 정도 주시면 그래도 좀 덜합니다. 채비를 만들어줘가지고, 아예 바닥에서 단차를 좀 띄워가지고 저렇게 하시는 편이 채비를 나일론으로 만드시는 게 좋겠네요. 여기가 바닥에 밑걸림이 너무 심해가지고 저기 사장님 잘 잡으시네. 주꾸미가 막 나오나 봅니다. 뭐가 툭 쳤는데 자 갑오징어는 촉수로 공격을 하죠. 뭐 연어 오징어가 다 그렇던가요. 근데 이 갑오징어 녀석은 촉수로 공격을 하고 촉수만으로 막 흔들 때도 있고 덥석 올라탈 때도 있는데 괜찮은 안전장치는 뭔가 움직임이 살짝 느껴집니다. 느껴지시면 한 속으로 5초 정도 세세요. 그런 후에 나머지 작은 다리들이 올라타도 되는지 아닌지 이 녀석이 감을 잡고 그 다음에 먹이활동을 하려고 다리를 올립니다. 짧은 다리들은 그러니까 잡을 그 시간을 좀 주세요. 바로 챔질하시면 촉수만 구경하시게 될 겁니다. 해뜰때 간조가 겹치면 원래는 이렇게 오늘이 산물인데 유속이 이렇게 느린 날에는 갑오징어가 이 내양 쪽으로 안 들어옵니다, 잘. 그래서 사리 때라든지 5, 6, 7, 8, 9물 그때는 참 좋은 간접 포인트입니다. 기분 좋게 갑오징어가 촉수로 톡톡 건드려줬는데 왜 바닥까지 끄냐면 여기가 은폐은폐하기 좋은 바닥에 그 밑걸림 많은 곳에 갑오징어도 있죠. 그래서 이 애기가 밑걸림을 타고 넘어갈 때 그때 입질을 합니다. 갑오징어. 자, 이 화면에 잡히려나 모르겠습니다. 와류가 보이시나요? 물이 쭉 가고 돌아서 다시 슬쩍 돕니다. 돌아서 나가는 물하고 또 부딪히는 거죠. 속조류야 뭐 제가 알 방법이 없고. 저쯤에서 딱 입질했는데 갑오징어는 쭈꾸미하고 좀 다르죠? 바닥에 한 20초? 20초 정도 기다리셨다가 앞으로 턱 끌어보고 탐색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한 3, 4년 전까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갑오징어 참 많았는데 유명해지고 3년? 4년? 4년 전쯤부터 거의 씨가 말랐죠. 간간이 나오는 소식. 지금은 카페 명이
바뀌었는데 그때 2011년인가? 그때 제가 조행기를 써놓은 게 있습니다. 여기 말고 저 반대편, 제 뒤편 이쪽에서 45마리를 잡은 적이 있어요. 거의 선상조가였는데 근데 그때 그냥 던지면 나왔습니다. 45마리. 새벽 5시 반이었고 제가 기억하기에는 물발이 센 날이었어요. 그 다음엔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. 이제 시간이 지나고 오징어에 대해서 좀 알아가다 보니까 그게 성체가 돼서 자라서 먼바다로 나가려고 할 때 한 번쯤 모입니다. 스쿨링이 돼가지고 그 시기였던 것 같아요. 10월 말인가? 그때쯤에 그때 밥도 못 먹고 잡기만 했습니다. 1시간 반, 2시간 동안. 사장님 옆쪽에서 보니까 계속 잡으시던데 좀 잡으셨어요? 뭐가 나오나요? 쭈꾸미 나오네. 갑오징어. 아 갑오징어. 사모님 사이즈는 좀 어떤가요? 갑오징어가? 작아요? 어우 사장님 잘 잡으시네요. 쭈꾸미는 있습니다 확실히. 연목항에 연목항에 쭈꾸미가 없는 게 말이 안 되지. 이게 갑오징어만 노려볼까? 전차 거의 15? 15에서 20 왔다 갔다 하겠네. 또 오죠? 한 마리 걸었습니다. 아이고 쭈꾸미네. 난 또 갑오징어라고. 아이고
쭈꾸미만 나오네요, 쭈꾸미만. 어? 쭈꾸미 두 마리째. 오호, 예. 갑오징어입니다. 예, 진짜 작죠? 갑오징어 한 마리 했어요. 근데 이건 뭐 방생 사이즈가 있는 건 아닌데, 이 녀석들은 선상에서 나중에 잡고 할 테니까, 자, 구경만 시켜드리겠습니다. 아까 저 녀석이 이렇게 괴롭혔나봐. 조금만 더 크면 먹을 수 있겠어. 한 마리 구경시켜드렸어. 저도 구경했고. 연목항에 조그만 사이즈들이 참 많았었습니다. 이맘때면. 국방색 위로 잡았어요. 하나만 더 해주겠습니다. 첫 갑오징어기도 했고, 잡기도 했고, 촉촉한 게, 갑오징어가 입질이 굉장히 미약하죠? 캐스팅하시고 착수하시고 원추를 보시면 쭉 딸려가는 게 보입니다. 그게 딸려가는 게 멈추면 바닥에 착수를 한 거예요. 아니, 기껏 내가 저기까지 던졌는데 원추를 좀 늘어뒀다고 미리 릴링 하셔갖고 원추를 감으시면 던진 거에서 당겨지니까 그리 그러지 마시고 여유줄 주셨다가 딸려가는 게 멈추면 그때 늘어진 것만 감으시는 거예요. 원추도 똑같습니다. 갑오징어가 왜 조류가 빠른 날에 방파제 인근으로 이 내만으로 선착장이나 이런 쪽으로 붙냐면, 두 종류 녀석들은 물발이 세면 헤엄을 못 쳐요. 먹이활동 잘 못합니다. 그래서 와류 지역이나 녀석이 느린 쪽으로 붙게 마련입니다. 두 종류 낚시 워킹으로 하시려면 사리 때 전후
어물도 괜찮습니다. 5, 6, 7, 8, 9물. 그럴 때 갑오징어 낚시가 좋아요. 워킹. 조금 무시 1, 2물, 3물, 4물까지도 선상 물대죠. 그러니까 물대라는 게 아주 기초가 되면서 가장 중요한 거니까 바다 낚시 접하시는 분들께서는 물대, 물대 꼭 유념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올해는 못할 것 같고 가야 되겠습니다. 자, 그냥 소식만 전해드리네요. 백사장도 그랬지만 영목항에서도 올해는 못할 것 같습니다. 오후에 약속이 있어서. 아직 살았어. 어우, 물에 들어가자마자 헤엄칩니다. 자, 가야 될 것 같습니다. 저대 들어간 배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포인트 옮겨서 좀 더 해볼까 해도 155km 달려가서 씻고 약속이 있어서 가야 되겠습니다. 자, 때마침 딱 채비가 뜯겨주네요. 안 돼. 다시 이렇게 텐트 갖고 오셔도 주차장이 넓으니까 영목항 좀 쉬실 수 있는 공간이 좀 있습니다. 근데 주말에는 좀 복잡복잡해요. 어디든 감수하셔야 되니까 감수하시고 이렇게 오실 수 있으시면 영목항은 참 좋은 쉼터입니다. 자, 마무리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